자, 오늘 제목에 나와 있다시피 어제 오늘 나왔었던 굉장히 작은 소식들 몇 가지를 한데 모아봤습니다. 자, 일단 XRP도 다시 60센트 위로 올라온 가운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죠. 소송 관련해가지고 리플사가 이 판사에게 자사의 기밀 및 개인들의 프라이버시가 담긴 문건 일부를 기밀로 봉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SEC 측이 무슨 소리냐? 리플사는 이번에 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들을 감추고 있다. 그렇게선 안 된다라고 강하게 거부 입장을 밝혔었다가 무슨 바람이 불어서인지 SEC가 갑자기 이번에는 리플사의 동의를 하면서 그들이 요청했었던 기밀 보호 요청을 수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리플사의 기밀 및 임원들의 프라이버시가 포함된 일부 문건을 수정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어째서 이 SEC는 리플사의 요청을 들어준 것일까? 거기에는 정말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민감한 정보들이 리플사의 임원들이나 리플사에 좀 해가 되는 좋지 않은 정보였었다라면 SEC가 공개를 하려고 길을 쓰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여러 가지 업데이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소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일부 문건을 수정하기로 합의를 한 것처럼 소송도 합의로 하루빨리 마무리가 될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XRP 커뮤니티에 루머가 돌고 있다라고 하죠. 바로 코인베이스가 XRP를 재상장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루머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크리시 XRP라는 사람이 이제 좀 코드를 만질 줄 아나 보죠. 이런 식으로 코인베이스 프로 웹사이트에 들어갔더니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것들이 보여지더라 하면서 이 코인베이스가 XRP를 재상장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소문을 냈다라는 것인데요. 믿을 수는 없습니다.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정보는 아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코인베이스에서 XRP 재상장한대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은 정확한 정보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일단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난히 XRP 커뮤니티에는 이런 소문들이 굉장히 많죠. 어떤 기관에서 뭐 조금만 하면은 아 이거 XRP 관련되는 것이다. 유러피언 중앙은행 총재가 뭘 조금만 언급을 하면은 아 이것도 XRP 관련되는 것이다. 전부 다 XRP 관련되는 것으로 이렇게 몰아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재밌긴 합니다. 특히 장이 지루할 때는 찌라시 같은 거 보면은 재밌기도 한데요. 역시 찌라시는 찌라시라서 항상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시면서 이런 정보들을 접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뭐 사실 저도 이 찌라시를 통해 가지고 영상을 좀 만들었었죠. 그렇지만 찌라시는 찌라시라고 언제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밌긴 재밌었어요. 이 소송권 터지기 전까지 정말 여러 가지로 신나는 그런 찌라시들과 괴소문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약간 좀 분위기가 다운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이 소송이 원만하게 끝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제가 인간 지표가 되지 않기를 바라보면서 자, 다음 소식은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중에 넥소라고 있죠. 암호화폐 이자도 주는 플랫폼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이 넥소가 SEC 리플사 소송권이 터진 후에 그들이 제공하는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서 대출의 상환이나 대출을 담보로 XRP를 사용하는 것을 바로 중단을 시켰는데요. 중단을 시키는 과정에서 사용자들에게 공지를 하지 않고 바로 중단을 시켜가지고 그것 때문에 소송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XRP 관련된 리플사만 소송을 당한 게 아니라 XRP 관련된 서비스를 진행하는 곳들 코인베이스라든지 머니그램, 넥소까지 줄줄이 소송을 당하게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코인베이스랑 머니그램 같은 경우는 하루빨리 판결이 나가지고 XRP가 증권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기를 바라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소송을 당한 이유는 XRP는 등록되지 않은 증권인데 이두 회사는 그것을 알고도 투자자들이나 사용자들에게 확실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서비스 및 XRP 판매를 제공했었다라는 것이 이유였었으니까요. 그들의 소송 결과 역시 XRP 증권 여부 판별에 달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상을 마치기 전에 이 짧은 분석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이자 분석가인 라켓이 우페드히에 그는 지금 현재 XRP 가격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XRP가 만약에 65센트를 깰수 있다. 그러면은 78센트 그리고 1달러까지도 상승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53센트 아래로 무너진다. 그러면은 지금 상승 관점은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가격 같은 경우 42센트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자, 과연 XRP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가? 일단은 비트코인의 방향성에 좀 달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4월 안에는 게리 겐슬러가 자리를 잡고 들어앉을 것 같은데, 부디 다음 달까지 조금 더 나은 소식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온 소식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밭에 물 주기 광고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